먼저 모범 2통장에 대한 도지사 표창 전수가 있겠습니다. 표창장 이천시 창전 10통 김의석. 귀하는 평소 이웃 간 화합을 도모하고 일선 행정 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해왔으며 특히 모범적인 2통장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대도 축하드립니다. 예,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아, 예, 오늘이 예,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게 14번을 해야 되는데 언제나 끝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제 마음이 예,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멋진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창전동 여러분, 경기도의원 송수석입니다. 오늘 이렇게 따뜻한 이제 해동의 기운을 맞아서 염태진 시장님과 함께 창전동민과의 시민과의 소통 모습들을 열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도 경기도의원으로서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나왔는데요. 정말 올 겨울은 코로나의 겨울만큼 너무나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코로나의 겨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천 시민들 여러분들과 함께 꼭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은 어려운 역경에서 항상 뭉쳐서 하나의 힘으로 역경을 극복해내는 DNA를 갖고 있는 민족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노력해서 꼭 다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행히 엄태준 이천 시장님께서 우한 3차 교민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주셨고 이천 시민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셔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엄태준 시장님께서 100억 원이라고 하는 큰 돈을 이천시에 지원금으로 내려주셨습니다. 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시민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GTX D로선 이제 김포에서 시작돼서 우리 광주 이천 여주까지 급한 밀도로 달릴 수 있게 우리 시민들과 함께 동참해 주시고 투쟁해 주시고 또 만들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 성적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님과 좋은 의제 만들어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한 발 한 발 뛰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진정한 지역사회 리더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전동 발전협회장 박록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과의 만남을 위해 14개 읍면동을 빠짐없이 방문하시어 시민과 소통해 오신 시장님께 아낌없는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창전동 주민과의 대화가 2021년 시민과의 소통 행사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방문인 만큼 시장께서 창전동에서 건의하는 내용들을 가장 잘 기억하시고 우선 챙겨주시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모쪼록 오늘 행사를 통해 시장께서 창전동 주민의 소리를 잘 듣고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창전동이 더 발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통장당 협의회장 박상원입니다. 우선 창전동 주민과 함께 하기 위하여 시간을 내주신 엄태진 시장님께 환영합니다. 21년도 신축년이 시작되고 이번 주만 지나면 2월도 마무리되는데 아직 코로나의 끝을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엄태진 시장님과 시도위원들이 뜻을 모아 경기도 공공기관 2067 염원하는 결의문을 발표하고 균형발전과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어줄 돌파구는 경기도 공공기관의 2067가 유일한 희망임을 밝히셨습니다. 이러한 결의에 창전동민 모두가 함께한다는 의미로 자동차 경적을 힘차게 울려주시면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시민의 소리를 듣기 위하여 무대 영상 촬영이라는 좋은 아이디어로 시민과 소통 행사를 마련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전 동민은 물론 시민 모두가 다시 한번 힘을 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전동 새마을예배회장 김광수 인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바쁘신 와중에도 동민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엄태중 시장님과 시도위원님, 또한 행사 준비에 수고하신 청기현 동량님, 직원 여러분과 단체장님, 동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환영합니다. 아울러 오늘의 소통 행사를 통해 동민 모두가 하나로 화합하며 더욱 살기 좋고 화목한 장전을 만들어가는 흥겨운 소통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저를 비롯한 새마을 가족 모두가 이천시와 더불어 한 계단 발전된 장전동 새마을 해배가 되고 또한 어려운 이웃을 찾아 먼저 손을 내밀고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마을 각국에 앞장서겠습니다. 코로나로 웃을 일은 적지만 뜻깊은 올 지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존경하는 엄태중 시장께서 탁월한 지도력으로 시정을 잘 이끌어 계십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었고 앞으로 더욱 힘내시라고 우리 모두 힘찬 큰 박수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창전동 주민자 지원장 정해동입니다. 먼저 시민이 주인이다라는 슬로건으로 불철주야 이천시 발전을 위해 열심으로 뛰고 계신 엄태준 시장님 창전동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민자 지회는 위원회는 1988년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내년부터는 주민자치회로 새롭게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창전동은 목연맘과 같이 오는 3월부터 시범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홍보 영상을 보시듯 주민자치회는 참여입니다.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께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동민들의 행복한 삶이 되도록 청경 동장님과 같이 열심으로 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창전동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코로나19 백신이 안동에서 생산되어서 우리 이천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보관하다가 오늘 오전에 마침내 전국으로 배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물러가기 싫어도 이제 백신 접종을 통해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 물러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대한민국에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박수를 보내주시면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가 물러간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큰 크락션 소리가 필요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이지 다른 나라에서는 한 달 더 넘게 예,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우리는 오늘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방역을 잘 해왔기 때문에 좀 늦게 출발했지만 그 접종 효과가 훨씬 더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매일마다 세계보건기구의 각국에서 발생하는 코로나 현황을 보고하고 있는데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 미국과 영국 그리고 유럽의 각국이 보고하고 있는 그 데이터가 아주 의미 있는 데이터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제 백신 접종 이후에 심각한 상황들이 이제는 완화되고 있고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대폭 감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접종을 시작했으니까 3월, 4월 되면 사회적 거리 두기를 대폭 완화할 수 있을 만큼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에 동의하시고 기대하시면 크락션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근에 우리 이천 지역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시도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경기도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경기도의 공공기관을 경기 동부와 북부에 있는 소외지역으로 옮기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래서 우리 시도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그중에서 이천으로 공공기관을 가져오기 위한 결의를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개의 공공기관 중에서 이천으로 꼭 하나는 가져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지금 가장 뜨겁게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마음을 끌고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GTX가 오는 부분인데, 우리 이천에서는 그동안 여기서 많이 소외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예결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정성호 의원님께 부탁을 드려서 지난달부터 이렇게 부탁을 드려왔습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과 함께 우리 광주와 이천 여주까지 GTX가 올 수 있도록 전문가들을 좀 불러서 국회 차원에서 토론회를 개최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것을 받아주셔서 3월 3일날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님과 광주시장, 이천시장, 여주시장, 그리고 철도 전문가들, 그리고 중앙부처 관련 공무원들을 모셔서 과연 광주, 이천, 여주에 GTX 가는 것이 어떻게 가는 것이 타당할지에 대해서 토론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창경동 주민 여러분, 이번 국회 토론회를 계기로 해서 우리 이천에 GTX가 꼭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천시 행정부는 추경을 세워서 또 전문가 용역을 마치고 그 최종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광주와 이천, 여주 시민들의, 전 시민들의 뜻을 담은 탄원서와 함께 정부에 이천시의 GTX가 꼭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안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4월에 공청회, 6월에 최종적 결정을 할 때에 우리 이천으로 GTX가 와야 된다고 생각하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도권 주민들의 열망입니다. 그리고 이 GTX는 소외 지역에 대한 균형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것이 GTX의 가장 중요한 취지라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국회 토론회, 그리고 용역, 그리고 새 지역의 시민들의 뜻이 잘 모아지고 중앙정부에 전달이 되어서 우리들의 소망이 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창경동 주민 여러분, 지난해에는 정말 우리 이천 시민들에게는 힘겨운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19는 물론이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조류독감, 그 이외에도 4월 말에는 정말 원치 않았던 오가면에 있는 한익스프레스 분류창고 화재 참사가 발생해서 비록 우리 이천 시민들은 한 분도 안 계셨지만 소중한 생명 38명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동안 그와 같은 사회적 재난이 여러 번 발생했습니다.
그런 사회적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그 해결이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그 해결이 순조롭지 못했던 것은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사건이 그랬고, 제천과 밀양에서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존경하는 창전동 주민 여러분, 우리 이천 시민은 지난해 그렇게 38명의 소중한 생명이 화재 참사로 목숨을 잃었을 때 우리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무엇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그 슬픈 마음을, 그 아픈 마음을 함께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천 시민들은 스스로 자원봉사자로서 유가족들과 함께 슬퍼하고 함께 눈물 흘리면서 수십 여일을 보냈습니다. 마침내 유가족들도 마음을 열고 회사 측과 합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합동 영결식까지 단기일 내에 마쳤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그래도 몇 년 걸릴 텐데 걱정이 많았던 중앙부처는 감탄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지 감탄했습니다. 또 대한민국 국민들도 감동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한 시민들이 바로 우리 이천 시민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창전동 주민 여러분, 우리 이천 지역 공동체는 기쁜 일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재난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그 힘겨움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지혜를 지난해 배웠고, 앞으로도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 이천 지역사회는, 이천 지역공동체는 정말 건강한 지역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천 지역사회가 어느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그 어떤 사회적 재난이 오고 사회적 위기가 오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서로 어깨동무를 튼튼히 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그 어떤 역경도 이겨낼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실 것이면 클락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해에는 화재 참사도 그렇고 여름에 기록적인 장마로 우리 이천시는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대한 이천시민은 똘똘 뭉쳐서 그 모든 위기들을 잘 결겨내고 극복해냈습니다. 마침내 지난해 연말에 대한민국 정부가 325개 공공기관 중에서 사회적 재난이나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재난관리 능력이 어디가 가장 출중한지를 평가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평가했는데 325곳 중에서 우리 이천시가 당당하게 재난관리 평가에서 1등을 해서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공공기관은 우리 시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더 편안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행복민원실, 여기에 행정서비스 평가를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역대에서 가장 많은 공공기관을 평가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그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무려 1,412곳에
공공기관을 상대로 해서 국민행복민원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어디가 가장 훌륭한지, 시민들이 어디가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지를 평가했습니다. 그 평가 절차도 매우 까다롭고 엄격했습니다. 첫 번째는 서면 평가를 하고, 두 번째는 현장 심사를 하고, 세 번째는 아면 평가를 하고, 맨 마지막 네 번째는 시민들에게 직접 설문조사를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창녕동 주민 여러분, 전국에 있는 1412개 공공기관에서 국민행복민원실에서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 중에서 우리 이천시가, 우리 이천시의 국민행복민원실이 제공하는 그 행정 서비스가 당당하게 1위를 차지해서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대단한 우리 이천 시민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여러분들의 그 결속된 의지로 우리 이천은 도약할 것입니다. 우리 이천시가 그동안은 환경도시, 생태도시, 이것이 중요한 그러한 도시로 인식이 되어서 경제발전은 뒤로 밀리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이천의 발전을 막고 있었던 것이 바로 수도권 정비계획법인데, 지난해 말에 대한민국 정부가 12월 22일 날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12월 30일에 확정해서 고시한 내용입니다. 우리 이천시는 그동안 생태도시, 환경도시로서 그렇게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보니까 세계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가는 SK하이닉스 본사가 있는 도시다. 그러니 환경도시, 생태도시로서의 성격보다는 반도체 도시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 비록 이천시가 수정법상 자연보전 권역에 속하지만 여주라 양평, 가평과는 달리 이제 반도체 도시로서 용인, 화성, 평택, 수원, 안성과 함께 스마트 반도체 벨트로 인정을 하고, 이천시가 앞으로 세계적인 반도체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묶어줬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올해 이천시가 공직사회와 시민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우리 이천시가 세계적인 반도체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 성장관리 방안을 마련해서 경기도를 설득하고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마침내 우리 이천시가 세계적인 반도체 도시로 성장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실 것이면 큰 박수로 받아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라 그런지, 예, 목소리가 쉬도록 이렇게 크게, 예, 지르고 싶은 마음입니다. 정말 14번을 했는데 오늘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14일 동안 시민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각 14개 읍면동별로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어디가 답답하고 어디가 가장 힘든지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하나씩 하나씩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에서 말씀 주신 것만 있겠습니까? 마을마다, 가정마다 얼마나 힘겨운 일이 많겠습니까? 앞으로 소통을 더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그 고통과 아픔을 듣겠습니다. 그 아픔을 듣고 이천시에서 공적인 숙제로 삼아서 하나씩 하나씩 그 불편들을 해결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저의 인사는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의 생활 속 불편을 듣는 그리고 수건을 듣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긴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시민분 만나보겠습니다. 차량 번호 4646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차원전용 찾아주신 엄태희 시장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는 창전동 통장단 협의회장 박상욱입니다. 현재 길어지고 있는 코로나 사태와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경제적 위축으로 시민들의 삶은 매우 어려운 시점입니다. 특히 저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은 어려움은 더욱더 큰 시점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달 말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연말이면 어느 정도 10단 유행이 형성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을 하고 있고 모든 시민들은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현재 시에서 창전동 지역 도시재생 일환으로 중앙통 문화의 거리와 먹자 골목의 개선을 환경 개선을 하는 마중물 사업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어려운 삶과 활성화를 위해 이번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꼭 연내 마무리해야 할 것을 권해드리는 것이랍니다. 연말이 되면 아름답게 변화된 중앙로 거리를 2020년 코로나 걱정 없이 자유롭게 걷게 되기를 희망하며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이 연내 준공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협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그 협회장님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은 코로나19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서 지역경제가 그야말로 말이 아닙니다. 이제 뭐 코로나 종식이 되기 전에도 저희들이 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래도 코로나가 끝나야만 예, 본격적으로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사실은 중앙통 문화의 거리나 먹자골목을 정말 멋지게 만들어서 코로나가 끝나면 시민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정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머니 돈을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지게 만들어서 시민들이 그곳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또 다른 곳에서도 우리 문화의 거리를 또 먹자골목을 찾을 수 있도록 멋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협의회장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예, 올해 코로나 종식되기 전에 마무리 지어서 여러분들께 꼭 그렇게 멋진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분 만나보겠습니다. 차량 번호 6444 시민분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창전동에 거주하고 있고 창전동에서 광고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이경환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작년 10월에 시장님 간담회 기획했던 공동체 2000 청년 정책발전소 소속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시장님께 건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공동체 활동 공간에 대해서입니다. 우선 작년부터 이천시도 최근 마을공동체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다양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고 개성 있는 활동들이 펼쳐지고 있음에 시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고요. 시장님께서 행복한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시정의 중요 정책 과제로 삼고 추진하신다는 말씀에 사실 솔직하게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나니까 다시 진짜 실제로 희망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천시의 더 나은 공동체 활동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저는 공간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간은 공동체 모임의 지속성과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요. 목포나 군산처럼 도시재생 성공 사례를 보면 원도심의 유동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공간을 시가 매입하고 이를 공동체 활동 공간으로 사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추가로 경기도 내 20대 창업률 1위가 이천시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대학의 부재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의 부재에도 이천을 떠나지 않은 애양심 높은 청년들이 창업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해서 청년 창업 공간으로도 공간들이 사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창전동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얕게나마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처럼 시에서 공간을 매입하여 공동체 활동 공간이나 청년들의 창업 공간으로 제공한다면 더욱 많은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이천시를 이탈하는 청년 감소와 이주 희망 청년도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뿐 아니라 행복한 마을 공동체를 희망하는 시민 모두를 위해서 도시재생 지역 내 공간 매입을 통한 공동체 활동 공간 조성을 시장님께 강국히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예, 정말 우리 이천 지역의 청년의 목소리를 예, 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미안한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저희가 대학을 졸업할 때만 해도 정말 취직할 곳을 걱정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청년들은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포기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심지어는 결혼도 포기해야 하고 아이 낳는 것도 포기해야 하고 또 친구 만나는 것도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실정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미안합니다. 우리 이천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청년 문제에 대해서 예, 관심을 갖고 이제 준비를 미리 했어야 되는데 이제라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제일 먼저는 청년 공간이라는 것이 청년들이 모여서 정말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함께 논의하고 그런 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청년 공간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있는 이 설봉공원, 설봉호수 아랫마을에 우리가 그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그곳에 멋진 공간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우리 청년들이 모이는 메카로 그렇게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시내에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세워서 공간을 매입해서 적절한 곳에 청년들이 창업하기에 적절한 위치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그런 부분들을 예, 하나하나 우리 그 청년 창업을 위해서 함께 맞춰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우리 청년들이 제안을 주시는 것들이 많은데 예, 부족하지만 그 청을 다 받아서 청년 이천에 사는 청년들이 그래도 조금씩 나아진 우리 그 이천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미안한 마음과 예, 죄송한 마음을 함께 전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분 말씀 듣겠습니다. 차량 번호 6607 시민분 말씀 듣겠습니다. 창전동을 찾으신 엄태종 시장님 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창전동 발전협회장 박록입니다. 우리 창전동을 포근하게 감싸고 있는 망연산은 과거 일제 잔재인 신사가 위치해 있어서 신사산이라고 불렀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산입니다. 하지만 창전동의 진산이라 할 만큼 주민이 지금도 아끼고 즐겨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주민수에 비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벤치 같은 편의시설이나 운동시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 정상부에서 창전동을 내려다보는 것 또한 잡목이 우거져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망연산을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며 산 정상에서 창전동을 내려다보며 지역의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망연산 둘레길과 함께 편의시설과 전망대 등을 설치해 주십사 건의드립니다. 최근 시장님께서 설치해 주신 북샘마을 주차장과 택시쉼터 주차장 인근으로 접근성 또한 매우 좋아져 창전동 주민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망연산 둘레길을 조성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협회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 이 설봉산 지금 저희들이 있는 그 설봉산도 우리 시민들의 아주 소중하고 멋진 그 휴식 공간입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사실 지금 말씀 주셨던 망연산, 아리산 여기가 이천 시내의 중심입니다. 그 위에 올라가서 보면 정말 빙 들어보면
시내 중심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곳 설봉산, 설봉공원도 좀 더 시민들이 쉬기에 더 적합한 곳으로 만들어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 주신 망현산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의 휴식처로 그렇게 확보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그 이렇게 시민 여러분들 다니시는 그 길이 좀 더 편하게 다니실 수 있도록 정비를 했는데 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둘레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잘 정비해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망현산이 우리 그 시민 여러분들의 정말 멋진 휴식처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차량번호 3331 시민분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저는 창녕 유통장 한만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더욱 많은 마을들이 마을 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공동체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마을 가꾸기 예산을 증액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부터 저희 창녕 유통을 시작으로 마을 담은 길을 주제로 마을 가꾸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시장님과 예쁘게 꾸며진 마을길을 걸었던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시장님께서 무척 좋아하셨는데요. 이런 마을 가꾸기 길이 앞으로도 우리 창녕동을 뭐 대표로 해서 많은 지역에 생겼으면 합니다. 앞으로 마을 가꾸기 사업에 많은 예산을 주셔서 우리 창녕동이 살기 좋은 보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훈장님 고맙습니다. 뭐 동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작년에 이렇게 멋진 그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하고 나서 그 길을 함께 걷고 이렇게 이야기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우리 이천의 그 모든 지역들이 이렇게 시민들의 손으로 예쁜 거리들을 만들고 해서 우리가 걷는 길마다 우리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도 그리고 마음도 그것을 보는 우리의 마음도 더 따뜻해지는 그러한 거리가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늘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이거를 다 우리 공직에서 다 해야 된다면 시간도 많이 걸릴 텐데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아이디어도 내주시고 선수 이렇게 참여해서 멋진 마을을 만들어 주시니까 저희들은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14개 읍면동별로 또 마을별로 이렇게 할 테니까 예산 좀 달라 이러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 사업 계획만 잘 잡아주시면 저희들은 적극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천기영 창전 동장님과 엄태준 시장님께서 마무리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민 여러분, 창전 동장 천기영입니다. 대단히 큽니다. 먼저 저에게 이런 말씀의 기회를 주셔서 시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곳 그 설봉공원 주차장에서 창녕동민 소통 행사를 찾아주신 엄태준 시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환영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누가 뭐래도 우리 창녕동은 문화와 경제의 중심지입니다. 이천시가 얼마나 많이 또 크게 성장을 하더라도 창녕동은 창녕동입니다. 우리 이천시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듣기 좋은 소리 GTX가 추진되고 있고 그 다음에 남북권 체육 종합체육센터가 설립되고 있습니다. 우아한 시민들을 따스하게 맞아준 우리 시민들이 그런 보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시장님의 탁월한 리더십과 더불어 시민들이 절대적인 지지와 조금 전 설명드렸지만 창녕동은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출범하는 첫 번째 동입니다. 이런 면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주민자치회와 함께 시장님 그리고 저와 시민들이 함께 해가면 안 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천시와 시장님의 행정집행에 있어서 창녕동 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동장님 일 잘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마지막 말씀 드리고 예, 물러가야 되겠습니다. 아, 그저께 우리 그 경기도 지사님 이재명 지사님 뵙고 왔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난해 3차 우한 교민을 따뜻하게 맞아준 우리 이천 시민들의 그 행동이 이재명 지사님 보시기에 그런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 역사적 기록에 남길 만큼 대단한 일을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동안도 예산 지원이 적지 않게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도청으로 불러서 경기도와 이천시가 협약서를 하나 쓰자 300억 규모의 남부권 문화 스포츠 문화체육시설을 짓는데 거기에 100억을 별도로 주시겠다 이 말씀하시면서 이거는 지난해 우리 위대한 이천 시민들이 그 멋진 역사를 만들어 주었고 우리 경기도가 그것을 잊지 않고 그런 일을 했을 때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정세균 총리께서 코로나 방역회의를 하시면서 하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이 코로나 방역을 하는데 세계 많은 나라들이 처음에는 비웃었다. 그렇게 해서는 코로나19 못 막는다. 잘 안 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언제부턴가 세계에서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코로나 방역이 잘 안 될 줄 알았는데 가장 잘하는 대한민국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그 방역체계가 세계에서 가장 멋진 그래서 방역교과서를 새로 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박수를 보내고 찬사를 보내게 됐다. 이렇게 비웃다가 박수를 보내게 된 그 전환기에 바로 제3차 우한교민을 아무런 조건 없이 따뜻하게 맞아준 이천 시민이 있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존경하는 창전동 주민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가 인정하고 또 정세균 총리께서 분명하게 인정한 대한민국에서 그 모든 국민들을 감동케 한 바로 시민이 우리 이천 시민입니다. 존경하는 창전동 주민 여러분 이러한 자부심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는 그야말로 우리 이천 시민이 얼마나 멋진 시민인지 함께 보여주기로 약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해 주시면 마지막 멋진 크락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14번에 걸친 14개 읍면동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소통 콘서트 모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행정은 우리 시민들을 향한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실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편안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이 하루하루 나아질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공직사회를 신뢰해 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엄태준 열심히 하겠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